사장님 혹시 장사하나요? 사장님 장사해요? 어떻게 보셨어요? 아, 뭐 잘 지냈어요? 뭐야, 지금 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정리하고 있습니다. 저희 온 거 안 놀래요? 깜짝 놀랐습니다. 당황스럽습니다. 우리 온 줄 알았으면 이거 이렇게 안 해놨겠지. 이게 지금 이게 뭐야, 이게 난장판인데. 파슬리, 찹쌀, 뭐 빵가루부터 지금 뭐. 야, 가게 왜 이렇게 난장판이야? 뭐야 이게? 아, 여기 화분 이제 다 설치하고. 네. 이제 주방 동선매 이런 것도 다 받고 있었고. 아, 이제 닭게 새로 했구나. 여기 닭게로 꺼내고 이게 들어왔어요 지금. 와, 뭐야? 그래가지고. 제대로 우와. 와, 들어가 보자. 우와. 아예 이렇게 지금 이게 들어오니까 뭔가 음식점스러운 느낌이 나요.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. 야, 이거는 그래도 큰 변화다 진짜. 왜요? 이게 뭔가 있어 보이잖아. 사부 느낌. 네, 전문가 느낌. 우리 군대에서 사부로 쌀프잖아요. 그 느낌인 거예요. 수프는 것 좋은데? 어, 느낌 좋아요. 예. 네. 야.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업종을 완전 싹 바꾸는 거라. 그러면 지금 배달 어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, 사장님? 지금 다 냉동실 준비를 다 해놨고. 다 닫아놓으셨구나. 잘하셨다. 간판은 언제 달죠? 제가 원래 오늘 내일로 알고 있었거든요. 그 사장님 오셔서 한번 실측 재시고 내일 이제 설치를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빨리빨리 해. 저희 다음 좀 얼마 안 남았, 며칠 안 남았어요. 네. 진짜 원래도 오기로 한 날이. 예, 예. 그 전에 지금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에이, 왔는데 이렇게는 좀 시간이 조금 모르겠는데. 촉박하긴 했나 봐. 잠깐만, 이거 얼마예요? 오! 이거 지금 2인분 기준 18,000원입니다 비싸다. 잠깐만, 근데 1인분씩은 안 팔아? 1인분에 9,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1인분에 9,000원이면 2인분에 좀 약간 1,000원이라도 DC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줘야지. 자, 먹겠습니다. 이거는 아니야. 이게 완전히 깔끔하고 시원한 김치국 같은 느낌이 아니다. 좀 나요. 아, 근데 맛있긴 해요. 시원해. 그러니까 근데 60% 한 60% 정도? 설탕 좀 가져보실래요? 설탕이요? 예. 제가 일단은 설탕을 좀 넣어볼게요. 네. 좀 더 져서. 왜냐면, 아,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설탕을 넣으면 깊은 맛이 나요. 왜 달달한 게 아니라 깊은 맛을 위해서 넣는 거야. 한 뚜껑만 넣고 먹어봐요. 드셔보세요. 아, 진짜로. 드셔보세요. 아, 맞죠? 아니 왜냐면 이게 좀 밥이랑 어울리고 그러려면은 조금 이 맛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배운 건 배운 대로 그냥 네네. 하고. 네네. 김치찌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기에서 계속 끓이잖아요. 그럼 맛있어요. 그러니까 맞아. 쫄면 맛있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김치찌개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끓여놓고 그러면 좀 더 맛있을 것 같아. 이야, 고기는 진짜 맛있다. 김 대표님. 이게 고기가 비계가 사각사각하네. 그죠? 나도 밥 생각나는데 밥 바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우와. 야, 깔끔해졌어. 네. 잘 지내셨습니까? 우와, 아니 냄새가 새고 냄새나요. 뭐야, 무슨 일이야?
일단 들어왔을 때 되게 넓어 보이잖아. 테이블 배치 너무 잘하셨어요. 누가 해준 거예요? 제가 했습니다. 오, 할 줄 아네. 예전에는 막 칠판에다가 막 대충 써놔가지고 막 다 지워지고 이랬잖아요. 칠판보다 이게 낫지. 되게 뭐야? 심플해. 약간 전문점스러운 느낌의 요거 있죠. 어머. 그래도 되게 심플하게 잘 해놨어요. 이거 뭐 한 것도 없는데 되게 이뻐 보이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리고 여기도 이게 사실은 저는 테이블을 하나 놨으면 했는데 안 넣는 게 낫네. 안 넣는 게 나아. 예. 아니 왜 이렇게 깨끗해진 거 같지? 뭐 청소만 했어요? 청소도 열심히 했습니다. 오, 아니 그리고 주방도 뭔가 되게 쾌적해진 거 같은 느낌이에요, 훨씬 더. 그래, 넓어져서 그래, 넓어져서. 여기서 사람들이 저걸 딱 보면 진짜 뭔가 전문점 느낌이 진짜 난다니까 이제는. 너무 괜찮아진 것 같은데. 자 일단 그럼 좀 앉아볼까요? 우리 너무 서 있어가지고. 네. 그럼 일단 뭐 내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뭐 지적할 건 없을 것 같아요. 음식부터 오늘 시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 근데? 먹어야죠. 저번에 우리가 왔을 때는 순서에 불 붙이는데 한 시간 걸린다 그래가지고 네. 못 먹고 갔잖아요. 그러면 지금 기대가 돼. 석갈비 두 개면 되잖아요. 아 사실. 석갈비 뭐 두 개면 되죠. 두 개. 김치찌개 1인분만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자 그럼 주방 들어갔으니까 또 따라 들어가야 되잖아요? 가야죠. 왜냐면 저 숯 끓는 것부터 어떻게 굽는지를 봐야 되니까. 아 숯? 자 들어가 봅시다. 근데... 오 지금 탑 보이죠? 야 이렇게 숯을 이렇게 몇 시간을 피는 거예요? 한 시간? 최소 시간이. 준비하는 숯 준비하는 시간만 최소 50분에서 1시간. 진짜? 어 뜨거. 와 근데 사장님 이거 몇 도예요 보통? 300도에서 400도까지 올라갑니다. 뭐가 있어 보이는데요? 아니 진짜 저 약간 전문점 사장님 같은 느낌이 있어. 누가 보면 3주 동안 배운 사람이 아니야 지금. 이제 불은 거의 다 올라갔어요. 이 숯에다가 고기를 굽는데 어떻게 맛없겠냐고. 이건 초벌 작업을 해놓은. 맛있겠다. 왜냐면 초벌을 해놔야지만 좀 빨리 나갈 게 있잖아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이제 기대할게요. 어우. 야, 저거 맛이 없을 수가 없어, 진짜. 와. 야우. 김치찌개 해드리겠습니다. 오, 김치찌개. 야우. 쩔쩔하겠다. 이야. 예전이랑 다르게 좀 건축해. 석갈비 어? 뭐야? 비주얼 좋다. 석갈비인데 지금 빛깔이 너무 좋아요. 양파 너무 잘 어울렸다. 사장님 왜 땀을 흘려요? 아이고 석쇠 앞이니까 당연히 땀이 나죠. 아. 왜 땀이 나냐 그러면. 노력하고 와. 있습니다. 국물 먹어볼게요. 김치 한번 먹어보자. 브라보, 브라보, 맛있다. 너무 맛있는데요? 맛있겠다. 엄청 부드러울 거야. 아니, 비주얼이 진짜 너무 좋은데요, 이거 지금? 나 솔직히 이 석갈비나 양념이 진짜 잘 돼 있어요. 저번에 못 먹어서 좀 걱정했거든요. 아 이게 맛있네 갈비가 석갈비가.
맛있다고 하니까 두 개 먹어야지. 떡갈비 진짜 맛있네. 아, 우와, 떡갈비 진짜 맛있다. 와. 기초가 단단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와의 타협도 안 할 거고 그렇게 해서 고객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을 만들고 싶습니다.